얘들아, 자지 마. 나도 잘 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자아명상을 가르치고 있는 진본 스님이라고 합니다. 불교 인간 수업을 맡고 있는 정천 스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래 만다라라고 하는 것은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부처님 을 장식하기 위한 불단들이었어요. 그게 원래는 입체적인 단이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림으로 표현되다 보니까 그게 평면화되면서 그게 다시 그 평면을 극복하기 위해서 색이 들어가면서 화려해지게 됩니다. 그림이 많이 있긴 한데요. 보통 네. 저희가 많이 쓰는 게 연꽃문양입니다. 연꽃문양이고 이것도 연화문입니다. 어렵네요, 만다라. 네, 좀 쉬운 걸로 선택하겠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이네요, 이거. 인간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요. 그리고 불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있는 학문입니다. 인성을 바탕으로 해서 명상을 실습과 그리고 경험을 합니다. 자아명상이 1과 2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1은 조금 더 가볍게 다른 학교에는 없는 명상이라는 실습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명상을 접하게 되면 거부감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1은 조금 가볍게 접근한다면 2에서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학생들한테 다가갑니다. 커리큘럼은 다 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가르치시는 이제 강사 스님들 따라 다르죠. 어떤 분들께서는 명상, 차명상 지도자이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께서는 요가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본인이 잘하는 걸 조금 더 잘 가르치겠죠? 네, 저는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걷기 명상을 추천합니다. 우리가 막 걷죠. 근데 어느 순간 딱 못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호흡 명상. 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호흡의 중요성, 뭐 저희 지금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호흡을 3분 정도 못하면 저희는 저 세상으로 갑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는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호흡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망각하고 있죠. 그래서 호흡 명상을 하면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명상인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가죠. 당연히 가죠. 그냥 오자마자 풀 자는 잠을 자는 학생 네, 있죠. 얘들아, 자지 마. 나도 자마. 특히 요즘 학생들 아르바이트 안 하는 학생들은 없죠. 특히 늦게까지 아르바이트 하다가 아침 9시, 10시에 수업 오는 학생들 그냥 너무 잠을 맛있게 자다가 꽈당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럴 때는 보기가 참 안쓰럽죠.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죠. 잠잔다고 해서 절대 F 주면 안 되죠. 명상을 하다 보면 이완도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잠이 오죠. 그때 잠깐 조는 거는 괜찮죠. 근데 오자마자 막 풀 잠을 자는 학생, 그런 학생들하고 네 문제가 되죠. 근데 요즘은 잠을 잔다고 해서 애플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자주 봅니다. 스님들한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잠이 오면 잠을 잘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학생들 수업 방해된다든지 스마트폰을 너무 열심히 하는 행동, 이거 두 번 이상 적발 시에는 네, 무조건 저희 페일입니다. 이 영상 보고 있는 학생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명상을 너무 하고 싶으신 거죠?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학기 다시 만나요. 이론 대 실습. 주로 강의 위주가 많습니다. 이론적 강의 위주가 많아서 불교 인간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 강의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지를 많이 연구를 하긴 합니다. 하는데 재미있는 학문이 아니에요. 재미있는 학문이 아니라서 조금 힘듭니다. 불교 인간을 들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인문학,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게 불교와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라고 하는 논의의 주체를 먼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나서 이후에 자아 명상을 들으시면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처음 봤습니다. 네, 힙합 장르가 보통 사회의 불만, 불평 등을 어떻게 하면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면 불교의 정신하고 잘 맞습니다. 저희가 불교 관련된 락 페스티벌도 많이 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락이라고 하는 저항 정신이나 불교랑 맞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야신경 리믹스뿐만 아니라 다른 리믹스들도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만나다. 인간은 무엇? 내리댐. 그러니까 만다라는 정말 고요하게 보통 아까 제가 만다라를 부처님의 단을 차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고요하게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혹은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이걸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그리는 거예요. 이게 잘 될지 모를 때일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리는 것 자체가 곧 수행이고 곧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거라서.